살해당한 80대 할머니를 경찰이 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처리했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거만하지 않은 의사가 거만서에 서명을 하는 등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대문 앞에 멈춰선 50대 남성. 문이 잠겨있자 발로 차며 화풀이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온 남성. 할머니와 마주치자 도망가려는 할머니를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을 방에 옮기고 신발까지 정리한 뒤 살림살이를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도둑맞는 일이 잦아 아들이 설치한 CCTV가 경찰이 단순 명사로 처리했던 80대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죽은 거지 지금. 손주나 죽었는데 지금. 3일간 치료나서 아유 그 엄마 그래 죽나 죽어서 그래 슬프지만 늦게 발견해가지고 슬프지만은 잘 들어가서 아프지 않고. 경찰은 당초 유족으로부터 CCTV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고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병사로 일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거만서에도 실제 당일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주말에 의사 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의사 저기는 주 가령인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수사진이 현장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지휘감독 소홀 여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